난 참밥을 이제 네. 일순간 먹는지 평생 먹진 않는 거 아니야. 1년만 먹으리라. 1년만. 글을 읽어도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. 예.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.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내가 2만 원이었었기 때문에 썼던 건 아닐까. 너 유재석이랑 붙으면 이경규랑 붙으면 잘할 수 있어? 그 사람들 이길 수 있어? 아,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좀. 네, 그래서 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, 그 사람들이 잘된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다. 왜 잘 됐는지. 그래서 프로그램 모니터하면서 막 이제 모니터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. 방송을 수첩에 적어가면서 그 멘트 멘트 하나하나를 이경규가 뭐라 그랬으면 김제동이 뭘로 받아쳤고 거기에 강호동은 또 뭐라고 대답했고 윤종신은 뭐라고 대답했고 이런 식으로 대사를 탁 돌려보면서 스킬 잡아놓고 쓰고 그리고 이제 제스처 그리고 그 제가 여기 보면 아 그때 적어놓은 것 중에 예능 선수촌이라는 거 있어요. 그때 이제 강호동, 윤종신, 김제동, 전진, MC몽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대사가 쭉 뭐 제동도 있고 뭐 이렇게. 여유 있는 MC 종신, 생계형 MC 제동. 이건 뭡니까? 이건 뭡니까? 아 그때 그 캐릭터를 그렇게 잡아가지고. 생계형 MC 제동. 네. 별 별로 없다는 얘기야. 그래서 이때 종신 형이 물을 줘요. 저 제동 씨한테. 그러니까 제동 씨가 물을 받으면서. 아 시작부터 물 먹이는 거예요? 이런 애들이 자, 보고 있고. 생수 좀 드세요? 네네 미네랄 오트입니다. 예. 네. 물을 먹이고 시작하네요. 네. 야 저렇게 받아쳐줘야 되는 거구나. 물을 그냥 받아 먹으면 안 되고 아 이거 물 먹이면서 시작하는 겁니까? 아 이런 애드립이 필요한 거구나. 그럼 애드립 한 번. 그래서 아니 이거 초대해놓고 물 먹이시는 겁니까? 아 뭐 일단 드시니까 먹겠습니다. 자존심 상해서 뭐 안 하려고 했는데 쉬는 동안에 뭐 제가 나온 방송을 좀 봤습니까? 제 멘트도 좀 받아줬고 근데 사실 근데 저 적으려고 했었죠. 그때 2007년 쉬는 동안에 이경규 선배님이 나오면 이경규 선배님의 멘트도 이렇게 좀 적으려고 했는데 2007년 그때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하시면 시작하시면 끝나고 그때가 제가 일이 안 풀릴 때였어요. 같이 쉬셨겠네요. 같은 시간에. 그래서 경규 형님 많이 못 적었어요. 근데 사실 경규 형님하고는 참 제가 이제 프리랜서 되고 난 다음부터의 역사는 이경규란 이름이 빠지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1년 만에 방송에 복귀하신 거죠, 친정으로. 그러니까 친정에 1년 만에 명랑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을 복귀를 했는데 더 큰 시련이 이경규가 거기 있었군요. 아, 처음에는 없었습니다. 처음에는 없었어. 처음에 라인업이 김구라, 윤종신, 김국진, 강미선, 이한을, 신정환. 네네. 그리고 저까지. 그렇게 일곱 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경규 형님이 오늘부터 합류하신다. 약간 게스트식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쓱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? 계속 주저앉으셨죠. 그렇죠.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약간 인상을 좀 쓰시더라고요. 하지마 이러시고.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는데 얘가 하는 얘기가 계속 길어진다는 거예요. 하지마. 계속 저한테 하지 말래요. 몇 마디 안 했는데 너 때문에 자꾸 길어지잖아. 그 얘기 하지 마. 계속 해봐요. 너무 잘 알아. 그래서 경규 형님 들어오고 나서는 거의 한마디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베이징 올림픽을 하는데 거기를 이 프로그램 대표로 경규 형님이랑 저랑 가려는 거예요. 단둘이. 베이징 올림픽에. 생각보다 너무 무섭다. 사실 저도 가겠다고 했지만 경규 형님이랑 단둘이 가겠다는 게 막 너무 겁나는 거예요. 최악의 여행이죠. 네, 그래서 아, 꼭 이렇게 둘만 가야 되냐 내가 PD한테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다 스케줄이 안 되는데 경규 형님하고 나만 된대요. 아니, 은근 씨식에 은근한 복수 아니에요? 나가셔가지고. 진짜 딱 둘이 갔어요, 베이징에. 공항에서 티켓팅 할 때부터 저한테 막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.
아, 이 고문관 같은 놈 이거. 아유, 좀 똑바로 좀 티켓팅 하나도 못하고.